혼자 살아요. 예. 아우 이게 뭐 약이에요? 아, 네, 저희 다 팬분들이 보내주시는 거예요, 대부분. 아니 약만 먹어도 배부르겠어요. 사구. 근데 하나도 안 썼어, 봐봐. 요즘에 되게 많이. 근데 너무 깔끔하다 지금. 또 약. 맞아요. 저 수족 냉증에 좋은 약이에요. 수족 냉증은? 저희가 수족 냉증이 좀 있어가지고. 텀블러 봐. 텀블러 매니아시구나. 근데 되게 좋은 거 같아요. 와인. 술 좀 많이 드세요? 많이 안 드세요? 아니요, 술을 못 하는데, 이제, 그래도 구색은 좀 맞춰놓으려고, 받은 선물들이 많아서. 딱 혼밥용. 네. 심플하구나. 혼자 사는 게 나는 빠질 수 없지. 역시 김. 냉장고에 뭐 많네. 무슨 물, 맥주, 밑반찬들. 바로 먹을 수 있는 밑반찬. 진짜 혼자 사는 남자의 집인 냉장고네. 물. 대왕 문어? 문어가? 이제 네, 팬분들이 이제 보내주시면 다 약이에요. 다 약이에요. 뭐 즙 뭐 이런 거. 마스크도 사줘. 티셔츠도 진짜 자기애가. 어머 그러네, 본인이셨네. CF 같다. 음악 뭐야? 편지 뭐야? 뭘 목인데? 목! 우리 형님 편지 목. 이렇게 갖다 해놓으면 어떡해요? 나도 있어, 목. 저런 거. 나 왜 저러고 있어, 걱정 거야? 멋있는데요, 뭐. 알았지. 생활 속에서. 아이고야. 확실히 민호 형님이 생활 근육이 좋아요. 너무 좋은 이유가 있어. 야, 저게 무거울 텐데. 네? 헬스장 이런 데 안 가고 집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? 웨이트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트로트 하면서 몇 년간은 너무 지방에 그쵸? 많이 있다 보니까. 갈 시간이 없어. 예, 갈 시간. 근데 이게 김하고 무슨 관련 있죠? 준비해! 그러니까 요리. 요리 또 이런 거. 저렇게 그렇죠. 사면. 죄송합니다. 저렇게 운동하죠. 이게 또. 으아! 저게 생각보다 되게 운동이 많이 돼요. 야, 코어가 장난 아니다. 운동을 하도 안 했더니 근육이 좀 확실히 줄었어. 뿅 나왔네, 뿅. 쌀을 씻을 때 흰색 물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씻는 거야. 이 정도였는데. 잠기라 그랬나? 이제 좀 뭔가 여유가 있잖아. 네. 흰바람도 나오고. 야, 오늘 아예 편집을 작정을 하셨네. 민호 형님 장갑 분위기 그런 건가요? 약간 마초 느낌으로? 아니 되게 특이한 스타일로 가발 하시네.
아우 한 번에 그냥 정확하게 그냥 제대로 이제는 내가 봐도 일취월장했네. 밥을 취소됐다고? 자.